네, 그래서 포커스 32 수동태의 시제와 조동사에 있는 수동태에 대한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추가적으로 한 것은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먼저 물어볼 수 있겠네. In today's 의 뜻은 그렇죠, 이틀 안에 라는 뜻이고요. 이틀 이내로. Secretary는 비서죠. 오케이,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쳤어라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얘를 불러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building i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지어진다. 2005년에 행위자 그 일꾼들에 의해서, 그 일꾼들에 의해서 2005년에 그 건물이 지어진다는데 어디가 틀렸죠? 그렇죠. 여기에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2005년대면 when 이란 질문에 대해 언제 2005년에 쿠기야 덩어리야 쿠기죠. 과거였던 순간 2005년도에 지어졌다. 선생님 이게 건물이 하루아침에 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덩어리 아닙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 몇시몇분몇 초에 지어졌는지 그냥 일일이 시시콜콜 얘기 안 했을 뿐이지 2005년도에 라는 말은 쿠기고요. 덩어리가 아니니까 무슨 시제랑 써야 된다? 단순 과거랑 써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is built를 was built로 바꿔줘야 되겠죠. The building was built in 2005 by the workers.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했다? 그렇죠. The workers가 과거 시제니까 built 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as에 대한 대답이 뭐? the building.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in 2005. 이렇게 하면 능동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워커들이 빌드를 한 거야? 빌드를 당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워커와 build라는 동사의 관계는 무슨 관계고? 능동의 관계고, 일꾼들이 건설했었다. 시제가 과거라서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얘는 입장 바뀐 어떤 시,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PP형이고, 얘는 단순 과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었던 게 과거니까, 지어졌던 것도 과거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무순어가 있기 때문에, 능동태일 때, 목적어를 무순어로 바꾸는 거, 로 바꾸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The car will wash by Fred this weekend.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자동차가 씻을 거래죠. 그렇죠. 지금 여기 써 있는 건 자동차가 씻을 거라고 돼 있잖아요. 자동차가 씻는다. 네, 자동차가 씻습니까? 씻겨집니까? 그렇죠. 그래서 will wash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다? 그렇죠. will be 다음에 입장 바뀐 어떤 시 씻겨질 것이다. The car will be washed by Fred this weekend. 됐습니다. 그래서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뭐 할 것이다. 무엇을 언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누가 뭐할 거래요. 영어로 바로 갈까요? 영어로? 영어로 가볼까요, 시작? Fred가 씻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인 그렇죠 the car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래서 Fred will wash the car 그래서 Fred가 wash를 해요 wash를 당해요 그렇죠 자동차가 wash를 해요 wash를 당해요 wash를 당하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다 요렇게 생겼고 능동태일 때는 이건 뭐 여러분도 이미 배운 분 씻을 거다 씻겨질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래 시제일 때 조동사 be, PP 한다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 ball should thrown into the basket.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그 공이 던져져야만 한다. 어디로? 그 바구니 안으로. 농구의 규칙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이겠죠. 그 공은 던져져야만 한다. 그러면 그 공이 던져져야만 한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should를 보고 문법적으로 무슨 사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should be thrown into the basket. 여기는 행위자가 없죠? by
people이라든지 by basketball players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The ball should be thrown. 던져져야만 한다. 조동사야. 조동사 BPP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행위자는 생략됐습니다. 그러면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던져야만 한다. 무엇을? 그 공을 어디다가? 바스켓 속에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던져야만 한다 쓰면 되겠네요. 사람들은 던져야만 한다. 그렇죠. People should 동사의 원형이니까 throw what, the ball, where, into the basket. 됐습니까? 여러분들 어순을 저랑 같이 수업하면 어순에 대해서 크게 헷갈리지 않던데요. 아직 어순이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should be PP에 대한 얘기죠. should be PP. 능동태일 땐 should throw의 형태였죠. 던져야만 한다. 사람들은 던지고요. 공이 던집니까? 던져집니까? 그래서 should be thrown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oject can be doing in 2 days.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 프로젝트가 하는 중일 수 있다라고 한 거죠. 프로젝트가 하는 중일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이걸 보고 조동사 있는 진행형 시제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be 플러스 ing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프로젝트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프로젝트하고 do라는, 하다라는 의미의 말 사이의 관계는 프로젝트가 do를 하는 겁니까? do를 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do의 관계는 얘가 이걸 하는 관계가 아니고 당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the project can be done. 그렇죠. 그래서 can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be done이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고 되어지다죠. 되어지다라는 말 앞에 동사 can을 집어넣으니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는 예를 들어서 by me라는 말이 생략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가 생략됐다고 볼수 있는데요. 오케이. 능동태로 바꾸자는 얘기죠. 그러면 누가 뭐 한다, 무엇을, 그 다음에 how long 또는 뭐 when에 대한 대답, time에 대한 대답. 그래서 누가 뭐 한대요? 오늘 자장인 거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아이 그렇죠. 아이가 뭐 한다? can. 캔 그렇죠. 내가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엔 능동 관계니까 I can do. 그 다음에 what. 목적어 와야 될 차례니까 the project.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 In it 안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I can do it. I can do the project. 그래서 나는 내가 해요. 아이가 do를 합니까? do를 당합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프로젝트는 당하니까 프로젝트하고 do의 관계는 입장 바뀐 어떤 시 관계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든 다음에 조동사 뒤에다 집어넣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브라이언 클린드 왓. 자, 이게 다른 문제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 뜻과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해해서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이게 돼요. 그래서 먼저 밑으로 내려올까? 그래서 이건 끊어 읽기 해보면 그 자전거가 어제 마이크에 수리되면 누가? 그 자전거는 언제? 어제. 누구에 의해? 오케이. 뭐 되어졌다? 수리가 되었다. 리페어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수리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 문장의 주어인 더 바이크하고 리페어의 관계는 더 바이크가 리페어를 합니까? 리페어를 당합니까? 리페어를 당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분명히 어제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건 일단 바이크하고 리페어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니까 표현해야 될 태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고 태죠. 이건 태라고 합니다. 태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고 시제는 과거 시제. 이두 개를 섞어서 하면 더 바이크 by 마이크 yesterday 하면 되겠죠. was repaired. 오케이. 그래서 어제 마이크에 의해서 수리되었다. 그럼 얘를 이제 능동태로 바꿔볼게요. 그쵸? 누가 뭐 했다란 말로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마이크가
그렇죠. repaired 했다. what? bike를 when? yesterday. 그렇죠. yesterday. 이게 능동태죠. bike repaired 했다. 마이크는 수리를 했고요. 더 바이크 입장으로 바꾸니까 더 바이크 did 들어있네. 그럼 was repaired 해야 되겠네. 더 바이크 was repaired by Mike yester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많은 양의 올리브유가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엔 use고요. 올리브유가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당합니까? 유즈를 당하죠. 그쵸? 그러니까 오일과 유즈의 관계는 무슨 관계? 수동의 관계. 그래서 텐은 수동태, 시제는 미래 시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a lot of olive oil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저 does가 뭐냐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정답 읽어볼까요? 그쵸, will be used. 보통 뭐 레시피 같은 거죠. 레시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레시피 스펠링 선생님 갑자기 까먹었다. 오케이, 그래서 레시피 같은데 이런 식으로 써 있겠죠. 뭐 올리브유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A lot of olive oil will be used. 뭐 by us 이런 말이 생겼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들에 의해서 뭐뭐 뭐, 또는 by the cook 뭐그 요리사에 의해서. 그러면 by us가 생겼다고 치고 능동태를 바꾸면 누가 뭐할 거래요? We will use 할 거래요. What? Olive oil. 이렇게 끝나면 되겠죠. We will use a lot of oil. A lot of oil will be used by us.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커튼이 이렇게 쳐져 있는 것 같은데. 왜 졸려? 오래간만에 뭐, 왜, 뭐 슬픈 일이 있어서 왜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 오케이. 맨날 수업하는 거 봐봐. 일로 와. 까. 수학하고 대답하는 거 아니에요? 삼치. 여학생 삼치. 삼치니. 삼치. 오케이. 그렇구요. 나중에 그럼 재미 재밌겠다. 그래서 김다솔 얼마였지? 372였지? 372. 그다음에 황다빈 372였지? 372. 그다음에 윤초희도 372였고. 그다음에 김 갑자기 성 아니야 규. 뭐였노? 현 맞죠? 37이었고 니를 뭐였노? 신동희인가? 36 뭐였더라? 너의 숫자 이상해. 368이었고요. 오케이. 나중에 이거 뭐 묶이겠다. 왜 저러고 있지?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3번. 먼지가 어디로? 되게 많은 지역으로 뭐 할지도 모르, 하다시 덩어리도 퍼질지도 모른다. 뭐를 얘기해? 허락입니까? 가능성입니까?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먼지가 퍼질지도 모른다. 캐리의 뜻. 먼지가 캐리를 하는 거야? 캐리를 당하는 거야? 캐리를 당해요. 그래서 더스트하고 캐리의 관계는 수동태의 관계고요. 시제는 가능성이니까. 그렇습니까? 뭐 시제를 굳이 따지지 않는 조동사 들어간 거죠. 그래서 더스트. Any part of the world by the wind 하면 되겠죠. Okay, may be carried. 됐습니까? Dust may be carried to many parts of the world by the wind. 자, 그냥 이런 식으로 해놓고 선생님이 이거 능동태로 바꿔! 막 이럽니다. 그러면 막 뭔지 타는 했냐? Many parts of the world를 막 주어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끊어읽기 왜 가르쳐 줬는데? 허무하죠. 이거,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웨어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전 세계 많은 지역으로. 그렇죠. 어디로가 뭐 한다,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애초에 뭘할 수가 없어? 주어를 할 수가 없어, 이건. 알겠습니까?
예, 이런 거막 바이어스 없는데 막 능동태로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면 막생 난리 합니다. 유즈들을 막 주어로 쓰는 애도 있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행위자가 뭔지, 행위자는 그 여기에 있는 이 캐리들을 누가 하는지, 누가 옮기는지, 선생님 누가 옮기는지 없고요. 어디만 있는데요. 이거 바이 행위자 말씀해 주셔야지 할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거 능동태로 바꿔 말했는데 막 many parts of the world가 may carry 이러면 세상에 많은 지역이 운반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지역이 운반하는 거 아니죠. 지금 행위자가 없는 거예요. 뭐 이거 뭐 해라 그러면 뭐 yesterday 막 이러고 있다니까. 어제가 고쳤냐? 마이크가 고쳤지. 맞습니까? 뭐 이건 바이 마이크가 있으니까 뭐. 바이 마이크가 없으면 그런다니까? Yesterday repaired the bike 이러고 있다니까? 뭐 어제가 자전거를 고쳤어. 이거 왜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했습니까? 여러분들 수학 공식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일 끝에 있는 걸 일로 넣어서 뭐 하는 거 아니야. 뜻을 잘 생각해야 돼.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거꾸로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무엇이 어떤 행동을 당했는지를 꼭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 있는 걸 일로 가져오고 여기 있는 걸 일로 가져가고 바이 붙이고 하는 거 아니야. 뭐 바이 예스터데이 막 이러고 있다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세요. 가 나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첫 번째, Brian cleaned the bathroom yesterday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은 Brian이 클린을 한 거야? 클린을 당한 거야? 그렇죠. 능동태고 시제는 이 속에 뭐 들어있다? cleaned 속에는 did가 들어있는 거야? done이 들어있는 거야? did가 들어있으니까 능동태 과거 시제죠. 아니나 다를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있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할때 이제 누가 Yesterday가 뭐했다? Was cleaned. 누구에게서? By Brian. The bathroom.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끝에 있는 걸 일로 가져오고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를 했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n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이 어떤 행동은 어제가 청소를 할 일은 없습니다. 그 bathroom이 클린을 당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능동태로 바꾸면 what에 대한 대답이 뭐 누가 뭐 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다? 화장실이 청소됐다. 그렇죠? 언제? 어제. 누구에 의해서? 브라이언에 의해서. 그래서 화장실이 청소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들어있던 did는 was plus pp, was plus done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the bathroom이 과거에 청소됐으니까 was cleaned. 그 다음에 뭐 여기는 뭐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쓰면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를 강조하고 싶다면 yesterday by Brian 하면 되겠고요. 행위자를 강조하고 싶으면 by Brian yesterday. 저는 일반적인 순서로 하겠습니다. Cleaned yesterday by Brian. 그래서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 여기에 cleaned가 과거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가 됐다? was plus pp형이 됐다. 됐습니까? The bathroom was cleaned yesterday by Brian.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의, 이두 녀석의 순서는 강조하고 싶은 걸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이유는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또는 who를 하고 싶어요? 그럼 by whom. 어떻게 청소됐니? 또는 어떻게 누구에 의해 청소됐니? 어쨌든 by whom이든 how든. 자, by whom 같은 경우 전치사를 달고 있죠? 전치사 달고 있는 명사는, 전치사 달고 있는 명사는 무슨 시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둘다 어찌시요? 둘다 어찌시. 부사의 위치는 보통은, 자, 일반적으로 부사가 여러 개일 땐 장, 방, 시, 이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 시간이니까 by Brian yesterday 하는 게 정상이 있고요. yesterday를 강조하고 싶으면 순서를 바꿀 수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부사가 여러 개일 때 장방 시 이라는 것은 어떤 순서? 일반적인 순서지. 알겠습니까? 이 순서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더 강조하고 싶으면 장소보다 방법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어요. 부사 같은 경우엔. 하지만 나머지 부분, 여기서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누가다라는 부분이에요.
누가다, 그다음 목적어도 위치 바꾸고, 여기 이 부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영어에서. 이 부분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끊어 있게 되면, 누가 뭐 한대요? 세크레터리 will copy 할 거래죠. 비서가 복사할 거래죠. 무엇을? The pictures. 그 그림을. 그러면 the picture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렇죠. 능동태의 what에 대한 대답을 목적어라 그러고, 목적어를 뭐로 만드는 문장? 주어로 만드는 문장을 보고 뭐라 그런다? 수동태. 그러면 그 pictures가 copy 하는 거야? 카피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the pictures가 copy를 당한다라는 말을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Pictures will be copied. 그렇죠. Will be copied by the secretary. 카피도 못 만드는 사람 없죠. IED 하면 되겠죠. By the secretary. The pictures will be copied. 그래서 비서는 복사를 하는 거고요. 비서는 복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ictures는 복사를 당하는 건가? Will be PP 형태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m must solve the problem. 누가 뭐 한다? Sam이 해결해야만 한다. What the problem? 그렇죠. 그래서 Sam이 해결을 하는 거야? 해결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능동태 Sam이 하는 거니까 이거고요.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니까 얘를 주어로 바꾸겠죠. 그러면 the problem이 해결되어야만 한다. Must be solved. 누구에게? By Sam. Problem must be solved. Problem이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쌤에 의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음악이 어떤 밴드에 의해서 뭐한 밴드는 뭐 밴드 이름이 한 밴드가 아니고요. 어 밴드를 이렇게 한 겁니다. 음악이 한 밴드에 의해서 연주되었다. 시제가 과거니까 음악이 뮤직 과거에 저 뮤직이 과거에 연주되었었다. Music was played. 그렇죠. Music was played. 그 다음에 어떤 밴드에 의해서? By a band. 그렇죠. By a band. 그렇습니까? Music was played by a band. A band를 주어로 바꾸면 여기 쑥 쳐다봤죠? 그러면 시작. A played music. 됐습니까? Band play. 밴드가 play를 하는 거야? play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거 왜 자꾸 묻느냐?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쉬워요. 지금은 되게 쉬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여러분들 해픈의 뜻다 알고 디 이벤트의 뜻다 알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디 이벤트 워즈 happened at 5 last night. 나이스 나이네. last yesterday. The event was happened at 5 yesterday. 누가 뭐 했다? 그 행사가 뭐그 사건 하면 되겠네. 그 사건이 발생했다. 어제 5시에. 틀렸죠. 이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틀렸을까요? What happened를 뭐 어떻게 알았어? 얘를 당연히 happened로 바꿔야지. 이딴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happen이 무슨 뜻이에요?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죠. 그러면 이벤트가 happen을 하는 거야? happen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니까. 근데 the event was happened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다니까. 발생하다를 어떻게 당할 건데? 예?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얘는 무슨 동사. 얘가 발생하다라며. 얘 뜻이 발생시키다가 아니고 발생하다래. 발생하다. 그럼 발생하다 무엇을 발생하다 말이 됩니까? 발생하다 뒤에 기껏해야 넣을 수 있는 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밖에 없어.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밖에 안 남았어. 무엇을 넣을 수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똑같은 표현을 포즈를 써볼까? 포즈가 무슨 뜻이야?
그 명사 말고 동사의 뜻 몰라요? 발생시키다죠. 발생시키다. 발생시키다. 그러면 the event was caused 해야 된단 말이야. 얘가 발생시키, 얘는 해프는 발생하다고 cause는 발생시키다래. 그러면 무엇 무엇을 발생시키다라는 말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은 일을 발생시키다. 뭐 나쁜 일을 발생시키다. 좀 어색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목적으로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happen을 보고는 무슨 동사, 자동사, cause를 보고는 무슨 동사,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the event caused 이렇게 하면 이상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수정태.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얘는 애들 때문에 좀 짜증이 나요. change가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죠. 그렇죠. 바뀌다도 되고 바꾸다도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애들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얘들을 보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나와라. 네이버 사전 초보가 아니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동사라고 돼 있어. 자동사라고 모든 게 다 똑같아. 여러분들 사전 찾았는데 자동사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뜻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자동사라고 뜻이 설명돼 있는 데다가 무엇 무엇을 넣을 수가 없어. 무엇 무엇이 변한다는 데 나뭇잎들이 변합니다. 이런 것들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동사예요. 뭐가 자동사인지 알겠어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단 말이야. 무엇을 이란 말을 못 넣어. 근데 타동사, 타동사라고 돼 있는 애들 변화시키다, 바꾸다죠. 무엇 무엇을 변화시키다, 무엇 무엇을 바꾸다가 되죠. 그런 애들을 보고는 타동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문장 아이 하필이면 현재 완료 시제네. 그래서 fame hasn't really changed him. 그래서 fame이 정말로 현재 완료 시제적으로 바꿨던 건 아니다. 누구를? 그를. 그러면 이 문장은 끊을 깨면 누가 다 그렇죠? 그를. 그러면 이 문장을 얘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수동태로 바꿨을 수 있어. 그러면 수동태로 바꾸면 무슨 뜻이다? 그는 명성에 의해서 정말로 변화되었던 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어떻게 되냐? He 이런 표현이죠. 이건 hasn't been 저 really를 넣으면 hasn't really been changed by fame.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하필이면 현재 완료 시제네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서 수동태 신나게 배우고 나서 아 수동태 겁나 쉬워 이러다가 the event was happened 했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점점점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뭘 배울 거냐? surround라는 동사가 있어. 혹시 surround의 뜻 아는 사람? 동사야. 둘러싸다죠. 그러면 하고 여기다가 뭐 얘를 바꿔야 돼. 됐습니까? 너무 티난다. 그러면 여기에 my house에도 얘를 적절하게 바꿔야 되고 by many houses 있으니까 나의 집이 얘 뜻이 둘러싸다야. 그러면 내 집이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많은 집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시제는 뭘 거고 현재 시제고. 그러면 surrounded의 형태가 어떻게 돼야 되겠다. My house is surrounded by many houses. 이렇게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얘와 얘의 관계는 내 집 이 표현 그러니까 내 집이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어.
내 집이 둘러싸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많은 집에 내 집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니까, 그때는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얘를 당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런 것들 봤고요. 계속해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에서는, 오케이. 먼저 마인드맵 먼저 해보면, 사형식은 능동태일 때 무슨어가 How many라서 왜뭐 빠져먹었어 쌤이? 아 이걸 안 했군요. 예, 조동사 있는 수동태. 오케이. 어 이거 했잖아. 아 이거 맨 밑에 말했군요. 아그 집이 곧 팔릴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래서 허락입니까 추측입니까? 추측이죠. 그러면 여기에 팔릴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는 팔다를 가지고 놀면 되죠. 그렇죠. 그럼 집이 팔아요 팔려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냐? 더 하우스하고 셀의 관계는 더 하우스가 셀을 하는 거야, 셀을 당하는 거야. 집이 셀을 하면 재밌겠다. 그렇죠? 사세요, 사세요, 막 하고 있는 거 집이. 됐습니까? 셀을 당하는 거고 셀의 3단 변신은? 오케이. 그래서 집이 팔릴지도 모른다. 언제? 곧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집이 팔릴지도 몰라. 그렇죠. The house may be sold. 하우스가 셀을 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곧 이란 뜻의 순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자, 사형식, 아까 알려줬던 마인드맵 먼저 해보면, 능동태일 때 사형식은, 무슨어가 how many라서? 능동태의 사형식은, 무슨어가 how many라서? 왜? 두 개라서 무슨 목적어? 사람 보통 사람이오는 간접 목적어와 그렇죠. What에 대한 데다 물건이오는 직접 목적어 두 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동태라는 것 자체의 정의가 목적어가 주어 되는 거니까 수동태가 몇개될수 있다? 두개될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수동태가 두 개. 자, 가능하다란 얘기를 왜 할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왜 할까? 아닐 때도 있다. 그렇죠. 아닐 때 인신매매범 되지 말라 그랬고요. 됐습니까? 또 사람은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사람을 요리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사람은 뭐 내가 요리당했다 이런 거 표현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 의미가 이상한 거. 의미가 이상하면 불가하단 말이죠. 한 개. 그러니까 이게 주의사항이었고요. 됐습니까? 첫 번째 사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라서 수동태 두개 된다. 오케이. 그런데 의미가 이상하면 안 된다. 한 개밖에 안 된다. 주로 무슨 목적어가 수동태가 될수 있죠? 뭐에 대한 대답은 항상 가능해? What에 대한 대답은 항상 가능하단 말을 문법 용어로 하면 무슨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항상 존재한다. 주어로 하는 수동태는 항상 존재한다. 됐습니까? 간접이 누구에게라고 해석되는 게 간접어고, 무엇을이 직접 목적어였죠. 순서는 간접 목적어 먼저 오고, 직접 목적어 그 다음 오는 게 사형식이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네 번째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사람이 뒤로 갈때 전치사를 달고 가려면 무슨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주어일 때, 그렇다면 간접 목적어는 뭘 달고 가야 돼? 접목은 뭘 가고 가야 돼? 그렇죠. 전치사를 달고 뒤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달랑달랑 달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전치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뭐뭐. 그렇죠. 순서, 흔한 순서대로 하면 to, for, all. ask하고 inquire였죠. 그 다음에 돈 들고 정성 드는 것들이었죠. 그 다음에 teach를 비롯해서 give 같은 그냥 휙 던져주면 되는 것들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 목적어 앞에 달려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 시간에 평상시에 자던 시간인가 봐. 오케이. 이 시간 평상시에 수학학원에서 졸고 있는 시간 아니야? 아닙니까?
수학하고 졸고 있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주문한 게 뭐였냐 하면 수동태가 두개 가능할 때는 꼭두 개를 만들어라고 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능동태 만들어 보고 두개 가능하다. 지금은 여기에 알맞은 전치사를 쓰라고 해놓고 여기에 was given, was bought, was taught가 있으니까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있는 1, 2, 3번 문장은 전부 다 능동태야, 수동태야. 전부 다 B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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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수동태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a new job was given 한번 드세요. 직업이 주어졌다. 오케이. 뭐 잡은 뭐 직업 뭐 일도 됩니다.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뭔 데니엘이야? 그렇죠. To Daniel by his boss. 그렇죠. 그의 사장에 의해서 새로운 일이 데니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준건 누구야라는 질문을 내가 한다. 준 사람은 누구야라는 질문은 지금부터 내가 뭐 하게 우리가 다 같이 뭐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능동태를 만들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능동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줬어요? His boss가 줬죠. 언제 줬어요? 과거에 줬죠. 이게 첫 번째 토막의 핵심이죠. 누가 줬는지, 언제 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차례예요?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쓸래요?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whom에 대한 대답을 먼저 쓸 수도 있는데 what에 대한 대답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뒤에는 뭘 달고 있어야 되겠죠, 이 친구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토막 누가 뭐 했다?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다 쓰면 되겠죠?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대요? 그렇죠. His boss가 gave 했다. 그 다음에 what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뭐 what? 그렇죠. 무엇을 주었다? A new job을 주었다. 됐습니까? His boss. 왜 이렇게 칸이 많아? 쓸데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한 토막인데 왜두 토막이나 남아있냐? 됐습니까? 남아있는 거 뭐? To Daniel. 자, 이거는 몇 형식이다? 목적어가 지금 몇 개? 동사의 목적어 몇 개야? 한 개고. 나머지 하나는 전치사의 목적이기 때문에 동사의 목적어가 몇 개라서 몇 형식이라 그래? 3형식이라고 부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지금 a new job was given 한 거죠. what에 대한 대답. a new job was given to Daniel by his boss.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데니엘을 주어로 할수 있나요? 오케이. 그러면 데니엘을 주어로 하면 데니엘이 뭐 했다? 받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데니엘이 과거에 받았다고 말을 시작하면 되겠네. 데니엘이 과거에 받았습니다. Daniel was given. Daniel was given.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대답인 a new job.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 by his boss. 그러니까 행위자는 계속해서 by his boss의 형태로 있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는 새로운 일이 주어졌다고. 여기는 데니엘이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능동태는 by his boss를 주어로 해서 his boss가 was given, was given 보고 과거에 준 거네. did 집어넣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두 개가 가능한 문장이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The ring was bought 하면 The ring was bought 하면 누가 뭐 했다? 반지가 팔렸다. 오케이. 그렇죠. 구입되었다 하면 되겠죠. 구입되었다. 그러면 뭔 허예요? 이건 당연히 for her. 그렇죠. for her죠. 그 다음에 by Todd. by Todd는 구입을 한 사람이야? 구입을 당한 사람이야? 구입을 한 사람. 됐습니까?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 보자? 능동태부터 만들어 보자. 됐습니까? 능동태부터 만들어 보자는 얘기는 이 문장에 어떤 질문을 해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누가 샀는지. 그렇죠? 오케이. 지금 여기 지금 퐁당퐁당퐁당 하고 있어 지금. 오케이. 아주 살짝 왔다 갔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만큼 왔다가 이제 좀 나왔고요. 저기 오고 있어 지금. 있습니까? 자, 누가 샀는지, 누가 샀어요? 토드가 그러면 토드가 과거 시제 샀다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토드가 과거에 샀어요. 보트했다. 토드가 보트 했죠? 그 다음에, 더링을 더링, what에 대한 대답을 잘해줘? 더링을.
그 다음에 뭐? For h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난 전시사 보고 꼴도 보기 싫어 하고 싶으면,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ought about her the ring. 이것도 눈독해줘. 됐습니까? 네.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가능한지 볼까요? The ring was bought. Ring이 bought 당할 수 있습니까? 네. 그쵸? 그 다음에 she를 주로 해서 she was bought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녀가 팔렸다. 그렇죠. 그녀가 구입되었다. 뭐 인신매매범한테 팔려갔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만이 주어로 가능하다? 와세에 무엇에 대한 대답하다. 대답. 그 문법적으로 하면 무슨 목적어만 가능하다? 목적어만 직접적으로 가능하니까 얘는 반드시 뭘 달고 있어야 되겠다. 전치사 for 이 경우에 for를 달고 있어야만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앞에서 시제는 was bought, 얘는 done이든 PP형이고, 얘는 did가 들어가 있는 과거 시제죠. 토드가 산 거고요. The ring이 구입을 당해야 되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의 과거 시제. 앞만 길어봤자 is고, is랑 어울리는 비동사 is인데 is의 과거형 was.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이런 거 이제 안 헷갈릴 때가 됐죠. 이제 2학년 좀 됐으면 뭐. 뭐 though라든지 through 이런 것들 안 헷갈려야 되겠죠? 뭐뭐를 통과하여 얘는 뭐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게 될 비록 뭐뭐이지만 얘는 think의 과거형, 얘는 teach의 과거형. 물론 thought는 생각이란 명사의 뜻도 있고요. 이런 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신 있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자, 여기에 이 부분 끄덕이기 하면 이렇게 되죠. 누가 뭐 했답니까? 수학이 그렇죠. 교육됐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모너스야? 투어스죠. By Mr. Miss Ryan.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떤 질문 하겠어요? 누가 가르쳤냐? 지금 뭐 하겠단 얘기야? 능동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쳤어. 미스 라이언이 가르쳤어. 미스 라이언. 그렇죠? 그러면 미스 라이언이 여기 한번 쓱 쳐다보죠. 여기. 그렇죠? 그럼 무슨 시제 가르쳤어? 그러면 미스 라이언이 과거에 가르쳤다면 되겠네요. 그래서 미스 라이언이 과거에 가르쳤다. 과거 시제 가르쳤어. 도트 했다. 이번에는 훔에 대한 대답 먼저 할 거야. 묘정식 하겠다는 얘기야? 사형식 하겠다는 얘기죠. 전치사 필요하단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야? 필요 없단 말이죠. 됐습니까? 전치사 달놈을 먼저 쓰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토트 했다, whom, us, what, that. 그러니까 얘가 뒤로 가고 싶으면 묘정식 만들겠다는 얘기고, 삼형식 만들겠다는 얘기고, 그땐 미스 라이언 토트 매스 투 어스 하니까 여기 투를 썼단 말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수학이 토트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we가 토트를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시제에 교육받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과거에 교육받았다는 말로 뭐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교육받은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하는 문장도 가능하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과거에 교육받았어요. We were taught. 그렇죠. we was는 선생님이 머리 털라고 처음 봤네요. 앞으로도 나올 일 없습니다. She go는 여러분들 아니 뭐야 중3 2학기 때 She go가 돼? 네, 한번 나오는데요. We was는 볼 일도 없습니다. I were는 여러분들 볼 일이 곧 있을 거야. I were. I was가 아니고 I were. If I were a bird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대답이 Math. 그 다음에 행위자 by Miss Raya.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 교육되어진 어떤 과목이 주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도 what에 대한 대답도 주어로 가능하고 whom에 대한 대답도 둘다 가능한. 그래서 수동태가 두개 가능한 형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꿨어라 이네요.
오케이, Dad made us some sandwiches 하고 있네요. 어디까지나 문제가 두 개밖에 안 되네. 쓸데없는 것들 잠깐 시야에서 여러분들 디스트랙션 되니까. 오케이, 끊어 읽어보면 누가 뭐 했다? Dad가 made 했다. Whom? What? Sandwiches를 관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직접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we를 사용해서 we가 made 됐다라는 표현이 가능해?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단 될 때가 있어. 자, 이렇게 됐을 때 수동태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만들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런 형태일 때는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죠. 애에게 뭐하도록 시키다 만들다라는 뜻이죠. 이때는 우리가 지시받았다가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좀 이따 나오겠죠. 이거는 좀 이따가 이거 나오죠. 근데 이거는 아빠가 만들어 준 거야 진짜. 됐습니다. 지지고 먹고 해가지고 지지진 않겠네 샌드위치 만드는데.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얘 뜻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만들어 주다이기 때문에 we were made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렇죠. 지금 얘가 만들어주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걸 수동태로 하면 우리가 만들어줬다가 되겠죠. 얘가 시키다라는 뜻이었으면 이게 우리가 지시받았다가 가능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이거 좀 이따 나오죠. 그렇죠? 풀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이 뜻이 시키다, 뭐뭐 하도록 시켰다라는 뜻이 아니고 만들어줬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러면 샌드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죠? 네. 그쵸? 샌드위치 앞만 길어봤자 보고 무슨 시제인지 쳐다봤죠? 네. 그쵸? 그러면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되어졌다? Some sandwiches were made. 그쵸? Some sandwiches were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us가 올 차례인데 us를 쓰기 전에 얘를 한번 쳐다봤죠? 네. 그쵸? 그러면 some sandwiches were made for us by dad. 안 되겠죠. Some sandwiches were made for us by dad. 그러니까 some sandwiches가 안만 길어봐도 되니까 were made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bonus for us. 여기에 for를 써야 하는 점에 주의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행위자 누구에 의해서 by dad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은 we were made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만들었다,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시키다 할 때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할 때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녀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She made me happy죠. 그럼 I was made happy by her. 이건 된단 말이야. 내가 뚝딱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거는 뚝딱뚝딱 만들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됐습니까? 그러니까 make는 뭐 사람이 뭐 수동태 주어로 뭐 정리하는 거 좋아하는 애들 막 made 이걸 가지고 we were made 안 돼. 아, 그럼 we were made 사람이 make 같은 경우에 we가 주어로 만 되는구나.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하면 안 돼. 이게 만들다란 뜻일 땐 we were made 하면 뭐 우리 아빠가 신도 아닌데 우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건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mom got me a new computer. 끊어 읽기면 누가 뭐 했대요? 그렇죠. 이거 사줬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줬단 말이야. 네. Whom? 나에게. 미에게. What? A new computer.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일단 확실하게 되는 거. 확실하게 고민할 필요 없이 되는 건 누구를 주어로 하는 건 확실하게 돼. 미를 아이를 주어로 하는 게 확실하게 돼. 뉴 컴퓨터를 주어로 하는 게 확실하게 돼. 얘는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 확실한 거 누가 뉴 컴퓨터가 그 다음 거 하기 전에 얘 한번 쳐다봤고 얘 한번 쳐다봤습니까? 네. 그렇죠? 이걸 우리 쳐다보는 이유는 뭐 확인하란 얘기야? 네. 이제 얘 쳐다보란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it 하란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세 형태는 뭐가 되면 되겠다? was gotten. 오케이, got도 됩니다. 됐습니까? was got 또는 gotten. a new computer was gotten.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받은 사람이 올 차례인데, 받은 사람이 올 때는 뭘 써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누구니까 미를 써야 되는데, 미를 쓰기 전에 얘를 한번 쳐다봤죠? 그렇죠? 그러면 뭔 미야? 그렇죠? For me죠. 그 다음에 준 사람, my mom 되겠죠? All the computer was gotten for me, mo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get이 주다란 뜻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I was gotten 이 뭐는 되는지 볼 차례죠. I was gotten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되죠. 내가 받았다가 되는 거죠. I was gotten.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on New you. computer. 그 다음에 행위자 by mom. Oh, I was got a new computer. 나는 새 컴퓨터를 받았어요. 됐습니까? I was got a new computer by mom. 됐습니까? 그래서 get 동사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뜻은 give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give는 전치사 to를 쓰지만 get은 전치사 뭘 쓴다? for를 써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두 개가 나와 있겠죠. 답지에 보면. 얘는 답이 하나만 나와있겠지만 됐습니까? 그다음 여기에 하필이면 텔이고 하필이면 에스크야 메이크라든지 쿡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Andy told me a scary story 그럼 끝낼게요 누가 뭐 했대요? 네가 폴로했다. Whom? M에게. What? 스케일을. 그렇죠 앤디가 그들에게 무서운 얘기 해줬단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들었다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들었다라는 말을 여기다 쓸 건데 그 전에 얘를 한번 쳐다봤나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할말쓸 준비됐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들었다. They were told. 그렇죠. 여기에 과거 시제임을 확인한 거죠. They were told. 그 다음에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What에 대한 질문 대답인 대답이 a scary scary story. story.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준 사람 Andy. by Andy 안 되겠죠? They were told a scary story by Andy. 맞습니까? They were told. They were told의 의미가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They They heard 하고 뜻이 통한단 말이죠. 물론 이때는 by를 쓸 수는 없습니다만. 의미는 were told의 뜻이 tell이 맨날 말하다니까 뭐 told 아나 told 알아 tell의 뭐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잖아 막 이렇게 뭐 문법 용어는 잘합니다 근데 얘를 해석하라 그러면 그들이 말했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들이 말했다가 절대로 아니야 이러고 헷갈리기 쉬워 자 they도 말할 수 있고 andy도 말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선 they가 말을 한 거야 또 말하는 행동을 당한 거야 말하는 행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tell의 무슨 어라 그래 얘를 보고 목적어 중에서도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 얘는 whom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목적어라 그런다? 간접 단정 목적어. 목적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전달되었다라는 얘기 하면 되겠죠. 무슨 시제에 전달됐어? 어머니. 오케이. 아마 길어봤자 했죠? 네. 그쵸. 그러면 스케일링 스토리가 was it tall? 어머니한테 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쵸? 뭔뎀? to를 꼭 써야 되죠. to them by Andy. 됐습니까? 그래서 a scary story was told to them by Andy.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죠. 오케이. 그다음 여기에 누가 뭐 했다? Mr. Tulloch가 물어봤죠. 오케이. 뭐에 대한 대답이 뭐? 대답인 me. 그래서 간접 목적어란 얘기고 뭐에 대한 대답인 뭐? What에 대한 대답인 a hard question. 그래서 툴록 씨가 나한테 어려운 질문을 물어봤단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물어봤다. 그러면 내가 질문했다야. 내가 나는 질문을 한 거야. 내가 이 행동을 한 거야. 당한 거야. 당한 그렇죠? 그럼 얘 쳐다봤습니까? 거예요. 네. 얘를 잘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단 얘기로 시작하면 돼. 질문을 받았다 하면 되겠죠. 내가 과거에 질문 받았다는 뭐예요? I was
I was asked.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뭐? What에 대한 대답이 a hard question. 그 다음에 행위자 by Mr. Tula. 되겠죠? 그렇습니까? I was asked. 내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What? 무슨 질문? A hard question. By Mr. Tula.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려운 질문이 질문되어졌다라는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질의 되었습니다. A hard question was asked.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질문 받은 건 툴록시야 미야. 그렇죠? 그래서 what me? Of me by Mr. Tulok. 됐습니까? Tulok.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조심하자. 이거 모르는 친구는 언제를 헛되이 보냈다? 중1 때 수동 뭐야 3형식 4형식 할 때 놀았던 친구죠. 이번에 너 중학 5학년 때 3형식 4형식 들어가잖아. 몰랐어? 몰랐어. 왜 몰랐어? 학교에서 했잖아 수업. 응? 학교에서 수업 안 해? 3형식 4형식. 응. 또 얘기를 해줘야 돼? 내 범위 뭔지? 선생님들이 별사를 보지 않고서 어 수업도 영상만 몇 개 보셔도 어때요? 얘기했잖아 니들 1, 2하고 3과까지 시험 범위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사형식, both A and B, have to, 부정사의 부정용법, 수동태, one take, two 등과 니네 범위고 얘들은 주격관대, 그 다음에 시간의 부사절, when, after before, while, 그 다음에 현재 완료 시제, 그 다음에 뭐 시덥자는 문법, 그 다음에 살아있네, 그 다음에 뭐뭐하 문것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박살 냈고 뭐 1학년 때 박살 냈고 뭐 1학년 2학기 때 박살 냈고 지금 하고 있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보여주면 선생님 이번에 수동태 안 들어가는데 이거 뭐 구미 도성중 친구들이 이번에 수동태 안 들어가는데 수동태 왜 해요? 수동태 안 할 거야 그러면 계속 할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없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는 미국에서 중국어를 배운다. 오케이 그러면 티치 하는 그러니까 꼭 할 때 여러분들 버릇이 좀 들어야 되는데 티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고 티치를 받는 사람은 누구고 티치 되어지는 뭐 어떤 what은 뭐냐 이거 따져봐야 되는데요. 일단 티치 하는 사람은 누구야? 미기죠. 네. 티치를 받는 건 우리고 그 다음에 티치 되어지는 어떤 what에 대한 대답은 Chinese인 거죠. 됐습니까? 근데 주어를 we하고 ming하고 Chinese 중에서 뭐를 주어로 하라고 한 거야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가 티치를 하는 거야? 티치를 당하는 거야? 티치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슨 시제에 티치를 당하는 것 같아? 우리는 현재 시제에 그렇죠? 우리가 현재 티치를 당한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 다음에 행위자 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교육 받습니다. We are taught. We are taught. 그 다음에 what? Chinese. Chinese. 못 쓰는 사람 없죠? 그 다음에 by Ming. We are taught Chinese by Ming. 뭐 taught, get taught 같이 썼다고 해서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다 보이죠? 됐습니까? 그러시면 이거 가지고 Chinese가 teach 당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까? 네. 내가 방금 뭐라고 얘기한 거랑 똑같냐면 중국어가 교육되어진다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냐 라는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중국어가 teach를 당할 수 있습니까? 되죠. 네. teach 되어질 수 있잖아. 중국어가 교육되어진다 라는 표현이 되냐 안 되냐 이 겁니다. 중국어가 교육되어진다 한 다음에 뭘 달고 뭘 써야 되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자는 똑같고요. 그러면 중국어가 현재 교육되어진다. Chinese is taught. 그 다음에 먼 us야. To us. To us by Ming 하면 되겠죠. Chinese is taught to us. 중국어가 우리에게 교육되어집니다. By Ming.
그러면 능동태로 바꿔볼까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 누구니까 누가 뭐 한다 할 때 그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 쓸 때 여러분들이 요거 잘 봤습니까? 네. 그러면 준비가 된 건가요? 네.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능동태로 바꾸면 누가 뭐 한다? 오케이. 그렇죠. Being teaches 해야죠. 전치사 쓸래 말래? 안 쓸래요? 그러면 being teaches 전치사 안 쓴다며? us Chinese 이래야지 전치사를 안 쓰죠. 전치사 쓰고 싶으면 being teaches Chinese to u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나요? 네. 오케이. 이거는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아? 오케이. 뭐 선생님 수업이 재미없으니까 다 아는 얘기 하는 거 그렇죠. 예? 비가 옵니까 지금? 좋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칼질하기. 나의 형이 나에게 김밥을 만들어 줬대요. 누가? 나의 형이. 오케이. Whom? 나에게. What? 김밥을 뭐 했다?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수동태 배우기 전이었으면 여기 분명히 뭐가 먼저 나와 있어야 돼 이거. My brother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게 앞에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바로 만들어 볼래? 아니면 그거 만든 다음 만들어 볼래? 바로 만들자 그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김밥 입장에서 문장을 새로 쓰면 뭐 이거 바로 그거 만들고 하기 싫으면 한글부터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한글을 고쳐서 볼까요? 그러면 이 표현 김밥을 주어로 하고 싶으면 우리말 해석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누가 뭐 했다? 김밥이 만들어졌다. 그렇죠. 김밥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짐.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만들다죠. 그러면 받은 사람이 누구야? 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뭘 달고 나에게야 나를 위해야. 나를 위해 줘. 김밥이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행위자 나의 형에 의하여 이거 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보니까 무슨 시제 만들어진 것 같아? 과거 시제. 김밥 안 만기로 봤자 it. 그럼 이제 준비 끝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한글로 쓸게. 그렇죠? 그래서 김밥 다음 뭐예요? 김밥 was made. 그 다음에 먹미 For me. 행위자? I, my brother. 김밥 was made for me by my brother. 여기에 for를 써야 되는 것을 주의하자 이거죠. made였으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I was made. 됩니까? 아니요. 안 되죠. 왜 안 된다? 여기에 make 했듯이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만들다라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우리 형이 뭐 신도 아니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형에 의해 나는 만들어졌다. 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make 조심해야 될 건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수동태가 사람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능동태일 때 만들어주다라는 뜻일 때는 수동태에서 사람이 만들어졌다 표현은 자연스럽다 어색하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만을 주어로 한다? what에 대한 대답만을 주어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뭘 달고 있어야 된다? 받는 사람은 꼭 달고 있어야 되고 만들어줄 때 정성 들었으니까 날 위해서 만들었겠죠. 엄마가 아니 형이 오다 죽었다 이렇게 던져준 게 아니고 자 이건 내가 정성껏 만든 거야 뭐 우리 형이 이렇게. 형이 만들어준 거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형이 만들어주는 일. 그렇죠? 규현 형이 만들어주는 일 상상할 수 있어? 네가 형이니까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렇죠? 형이 없고 형이 있고 형이 없고 형이 없네. 됐습니까? 오케이. 형이 만약에 너한테 갑자기 김밥 만들어준다 한번 상상해봐. 어때? 막 사지가 막 덜덜 떨리겠지. 그치? 그렇죠. 뭔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싶고 맞지? 그렇죠? 내 이가 부러지지 않을까 막 걱정되고. 그렇죠? 오케이. 규현이 동생한테 김밥 만들어준 적 있어? 그렇죠. 웃기만 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세요. 자, 그래서 오형식에선 뭐 너무 깁니다, 정리하기가. 정리해줘.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 쓰는데 뭐 주문사항이 몇 가지 좀 있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주문사항은 자, 여기에 happily, easily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얘는 왜 happily가 안 되고 얘는 왜 easy가 안 되냐고 물어보네요. 여기는 왜 happily가 안 됩니까?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자, 이게 그런 이 해석이 그러니까요. 이 문장은 so he was happy. So I was happy죠. 뭔 소리 합니까? 여기서 행복해진 사람은 누구야? 나죠.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하면 뭐라 그래요? 얘를 보고 문법적 용어. 목적격 고와, 아니, 목적어와 목적격 고라고 해야죠. 그렇죠? 목적어와, 오형식 문장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꺼내서 마치 뭐처럼 문장, 무슨 내용, 얘를 뭐로 바꾸고, 주어로 바꾸고, 이 부분을 뭐 처리한다? 동사 처리,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고 싶으면 비해동사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문장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형식이라고 한다? 오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as happy가 돼 was를 쓴 이유는 얘가 설명해 주고 있죠. 그렇죠. 무슨 시제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I was happily야. I was happy야. 이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I was happy. I was happy thanks to him. Thanks to him이 뭔 뜻이에요? 그 덕분에 이 말이죠. 그가 나를 쉽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줬다니까 나는 어때졌다? 행복해졌다. 누구 덕분에? Thanks to him. 됐습니까? 이 문장 새로 쓰면 I was happy. I became happy easily thanks to him. By him. 난 그에 쉽게 행복해졌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I was happily가 안 되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 was happy 해야 되니까 이질리는 이질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렇죠. 메이드를 꾸며주고 있죠. 어찌 만들어졌다? 쉽게 만들어졌다. 간단하게 만들어졌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한마디 툭 했는데 행복해졌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하다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찌 시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형태도 가능하지 않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petrol station, gas station. 그래서 이건 뭐예요? 주유소고. 이거 뭐예요? gas station. 주유소. 주유소. 둘 다 주유소인데 왜 이래요? petrol station은 영국이고 영국식 영어고 gas station은 미국식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lift, elevator 똑같죠? lift, elevator 둘 다 무슨 뜻이야? 그렇죠. 승강기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승강기를 보고 리프트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트의 뜻이 뭘 것 같아? 오르다. 그렇죠. 올리다. 무엇 무엇을 올리다. 들어 올리다. 상승시키다. 됐습니까? 네. 너 시험 얼마나 남았냐? 아, 너 뭐야? 엄마 차 타고 왔지? 그럼 형 올 때 교대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는 건 누가 불린다예요. 누가 불린다. 뭐 이거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외엔 딴 건 없네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he made me happy easily. 그가 나를 쉽게 행복하게 만들어줬죠. 네. 그쵸? 그러면 만들어준 건 누구야? 그. he. 그러면 make라는, made라는, make라는 행동을 당한 사람은 누구야? I. I죠. 그쵸? 그러면 저 내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되겠죠. 근데 얘 한번 쓱 쳐다봤죠? 네. 그쵸? 그럼 내가 되어졌다라는 표현은 I was made. 그쵸. 과거 시제니까 I was mad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이 뭐? Happy 하면 되겠죠. I was made happy. 나는 어떤 상태가 되어졌다? 행복한 상태가 되어졌다. I was made happy. 그 다음에 뭐? Easily by him. 되겠죠. I was made happy. 그래서 I was made happy는 결국 요거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얘기야? Happy. 이거하고 결국 뜻은 똑같죠. 내가 행복하게 되어졌으면 So? Was happy. 하고 똑같은 뜻이죠. 아까 뭐 써? 뭐 그랬는데 그치? 또 똑같은 얘기하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We told Bob to exercise. 뭔 소리야? 누가 뭐 한 거야? 우리가 말했다. 오케이. Whom? 밥에게. What? 하라는 건 우리는 밥에게 운동하라고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토를 테를 한 거야, 테를 당한 거야. 테를 한 거예요. 그럼 테를 당한 놈은 누구야? 밥. 밥이죠. 무슨 시제 테를 당했어? 과거 시제. 그렇죠. 그러면 밥이 과거에 들었다.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놓고 그다음에 행위자가 오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밥이 과거 시제 들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밥이 과거에 들었습니다. 밥 그렇죠. 밥 was told. 제발 was told라고 돼 있는데 말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들었다야. 이제 여러분들 수동태 배운 사람이야. 밥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밥이 말했다 아닙니까? 밥이 was told인데야 수동태면야 말을 들은 거지. 그렇죠? 그다음 was에 대한 대답인 to exercise 하라 는 것을 to 부정사의 무슨 조용법 그쵸. Bob was taught to exercise. 그 다음에 행위자 그쵸. 우리들의 위해서 Bob은 운동하라 는 얘기를 들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exercise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ppy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봅니다. 뭐 그냥 뭐 이거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로 만든 바꿔갖고 앞으로 집어 던진 다음에 누가다를 누가니로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기 대인은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They call a petrol station a gas station in America니까 대인은 결국 아메리칸. 그렇죠. 아메리칸이죠. 미국인들이죠. 미국인데 그들이 뭐한다? 부른다. 부른다. What a petrol station을 What a station이라고 어느 동네에서 in America. 자 그래서 이 문장은 petrol station이 불리는 거야 gas station이 불리는 거야? petrol station이 불리는 거야. 그쵸. 그래서 petrol station을 보고는 문법 용어 무슨 어라 그래? 목적어죠. 네. 동사 뒤에 있는 목적어. gas station을 보고는 뭐라 그래? 목적격 보호. 그쵸. 목적격 보호죠. 수동태는 무슨어를 주어로 만드는 거야? 목적어를 주어로 만드는 거야? 목적격 보호를 주어로 하는 거야? 목적어를 주어로. 그렇죠.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죠. 이거를 주어로 하면 당연히 뜻도 이상해져요. 얘를 주어로 하면 누가 불린다가 되는 거야? 게스 스테이션이 불린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미국인들은 게스 스테이션을 뭐 대신 부른다? 페트롤 스테이션 대신 부른다는 얘기고 얘가 주어가 되면 미국 사람들이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안 그러고 페트롤 스테이션이라고 한다는 이상한 뜻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페트롤 스테이션이 무슨 시제에 불려요? 과거 시제에 불리는 아니 무슨 시제에 불리냐고요? 네. 그렇죠. 이거 보면 알겠죠.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부분은 petrol station이 현재 시제에 불린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무엇이라고?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행위자. 행위자 굳이 넣을 필요?
없죠. 미국에서 페트롤 스테이션에 가스 스테이션에 물리면 당연히 누구에 의해서 물리겠어?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니까 얘는 쓰지 않을 예정이죠. 관로를 한다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를 하기로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뭐 한다? 콜드 한다. 그렇죠. 페트롤 스테이션 is called. is called. what? 그렇죠. 무엇이라고? gas station이라고. 그 다음에 where? in America.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넣을 말? by dam. A petrol station is called a gas station in America by them.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에마가 에스크도 했다. 에마가 뭐 했어? 에마가 에스크를 한 거야. 에스크를 당한 거야. 그렇죠. whom? 우리에게 what?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그래서 에마가 우리에게 뭐 했다? 우리말로. 그렇죠. 요청했다죠. 왜냐하면 뒤에 to do라는 동작이 나오는데, 동작을 요청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요청합니까? 질문합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ask A to do 하면서 ask의 뜻을 제발 좀 이제, 초딩도 아니고, 묻다, 질문하다란 뜻만 생각하지 말아라. 요청하다, 요구하다, 어떤 to do의 행동을 할 것을 to do가 동사니까 동작이고요. 어떤 동작을 하기를 요청하다란 뜻도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첫 부분에 해야 될건 누가 무슨 시제 뭐 했답니까? 우리가 과거 시제에 요청받았어. 그렇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맛에 대한 대답. 그렇죠. 맛에 무엇을 요청받았습니까?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하라. 무엇을. 그 다음 마지막에 행위자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생략할 수 없죠. 의미를 갖고 있죠. 누가 그 행위를 했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생략 못하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가보면 되겠죠. 예 쳐다봤습니까? 오케이. 그럼 시작해 볼까요? We were 그렇죠. We were asked. 우리가 요청을 받았다. What?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그 다음에 행위자? I am a. We were asked to bring some food to the party by Emma. 됐습니까? 그리고 we were asked는 우리가 요청을 받았다지, 요청했다도 아니고 또뭐 질문했다일 수도 있을 텐데 뒤에 이것 때문에 아니지만 하여튼 질문한 게 만약에 뒤에 뭐 the question 이렇게 왔더라도 우리가 질문을 한게 아니고 질문을 받은 거란 뜻이 됩니다. 수동태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I named the rabbit Sally. 그렇죠? 그럼 누가 뭐 했다? 아이가 아이가 네임드 했다. What? 네임드 What?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토끼를 셀리라고 이름 붙였죠? 그러면 셀리가 토끼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토끼가 셀리라고 이름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도 목적어이고, 얘도 마치 목적어인 것처럼 보이죠? 이게 만약에 사형식이라면, give A, B 하고 비슷하죠, 구조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야. 사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셀리는 이 문장의 주어가 될 수가 없죠. 뜻도 이상해집니다. 셀리가 토끼라고 이름 붙여졌다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셀리인데 이름이 토끼다. 별명은 토끼라고 할 수도 있겠지. 그렇습니까? 하지만 토끼 이름이 셀리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그래서 셀리는 수동태의 주어가 될수 없고 뭐만 가능하다? 무슨어인 뭐만 가능하다? 래빗만 가능하다. 이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조는 되게 비슷합니다. give ab처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 찾아봤습니까? 네임드. 그렇죠? 그러면 토끼가 뭐 했다? what에 대한 대답 행위자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볼까요? The rabbit was named Sally by me. 그렇죠. 더 래빗이 이름 붙였으니까 was named what Sally by me 나에 의해서 이거. by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와야죠. The rabbit was named Sally by me. 나에 의해서 셀리라고 이름 붙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주문사항은 stop은 누구처럼이네요?
그래서 스탑은 누구처럼? 트라이처럼 둘 다 올 수가 있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자, 이 설명 또 해야 되겠네요. 왜 트라이처럼이 아닌지. 오케이. 아까 전에 참 뭐 질문학 질문과 답을 생각하라고 선생님이 막 바쁘니까 막 그냥 붙이라고 그러네. 자, 왜 다른지 얘기 또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의미부터 생각해 봅시다. I try to do it. I try doing it. I stop to do it. I stop doing it. 오케이. I try to do it. 뭔 소리죠? 나는 그거 하. 그렇죠. 나는 그거 하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노력한다죠. 그렇죠? I try doing it. 그렇죠. 난 그게 뭐 좋은지 아닌지 한번 해본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생각해 두세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stopped to do it. 그럼 뭔 뜻이죠? 그럼 몸에는 안 좋지만 맨날 나오는 얘 스탑만 나오면 I stopped to smoke. 뭔 소리죠? 모르겠습니까? 나는 담배 피기 위해 멈췄다 이 말이죠. 가던 길을. 그렇죠? 그 다음에 I stop smoking은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췄다. 담배 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뜻을 다 가르쳐 줬으니까 묻는 말만 우리말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오케이. 그럼 I try to do it 에서 do it 이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물을래? 오케이. 그러면 이건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I try doing it은 doing it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ry? 그쵸? 오케이. 이거 둘 중 뭐야? 것이야, 는 중이야? 그러면 당연히 동명사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러니까 What do you try의 뜻이 너는 무엇을 노력하니 일 수도 있고 무엇을 한번 해보니 일 수도 있어. 무슨 뜻이 될지는 분위기 보면 돼요. 분위기. 애가 막 땀 뻘뻘 흘리고 있는 애한테 What do you try? 이러면 당연히 무엇을 노력하고 있니? What do you trying? 뭐 그냥 뭐 신발 막 그 신발 옷 사러 가갖고 막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신발 사러 가갖고 이것도 신어보고 저것도 신어보는 애한테 What do you try? 하면 무엇을 한번 시험 삼아 착용해보고 있니? 라는 뜻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I stop to smoke 해서 to smoke란 대답 듣고 싶고 뭐라고 부를래? 왜 stop? Why do you stop? 왜 잘 가다가 갑자기 멈췄냐 이 말이야. 어? 잘 아빠랑 같이 막 여행 가려고 막 가고 있어.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막 휴게소마다 자꾸 멈춰요. 어? 그러더니 어디 갔다 어디 이상한 냄새가 막 나. 그렇죠? 그럼 아버지는 왜 가다가 멈춘 거야? 담배 피려고. 그렇죠. 얘는 뭐를 나타내는 뭐죠?
그 다음에 I stopped smoking 해서 스모킹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래? What do you stop? What do you stop? 이라니까요. 무엇을 중단하니? 담배 피?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스탑은 누구처럼이야? 인조이처럼이라니까. 자, 우리가 누구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트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인조이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원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무슨 어, 그러니까 그 문법의 정식 명칭은 목적어로서 투부정서만 좋아하는 애들이 원트 종족이고, 목적어로서 동명사, 목적으로서 동명사만 좋아하는 애들이 인조이 종족인 거고,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이 라이크고, 뭐가 오는 애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게 트라이크죠. 여기 to smoke 앞에 뭘 쓸 수 있죠? 그렇죠. 네.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이 설명 뭐라 그랬냐? 스탑의 뜻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스탑이고,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때리는 것도 스탑이라고. 이거는 이동을 멈추는 자동사야, 자동사.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거. 내가 멈추자, 내가 멈추다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가 때리는 것을 멈추다. 이거 타동사란 말이야, 타동사. 그러니까 목적으로 온 거야. 그럼 자동사야. 응? 왕에 대한 대답이야. 뜻이 다른 스탑이 있단 말을 하고 있는 스탑이.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건 멈추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멈추는 것도 멈추는 거네. 근데 다른 멈추는 거란 말이야, 영어에서.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 오늘 시간 무리하게 보는 거. 그럼 여기에 서핑이 왔으니까 서핑 하기 위하여 뭐 가던 길을 멈추는 거야. 서핑 하는 것을 때려치는 거야. 서핑하기 위하여. 물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서핑하는 것을 멈춘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처럼? 인조이처럼. 뒤에 오는 말 what에 대한 대답일 때는 ing만 가능하다. 됐습니까? 누구처럼 이란 질문에 대해서는 인조이처럼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누가 뭐 했다 라는 말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그렇죠? 그 다음에 행위자가 오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누가 뭐 했답니까? I was told 했다.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게 띄워놓으니까 이상하죠.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인터넷 서핑하는 것을 그만두라. 는 것을. 얘도 것이고 얘도 것이네요.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him. 그에 의해서 인터넷 서핑 좀 그만하라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말을 한 거야? 내가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야? He죠. 이거 왜 묻는지 알죠? 네.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 쓱 쳐다봤죠? 됐습니까? 특히 얘. 됐습니까? 그럼 가볼까요? 준비 출발. He가 뭐 했다? told 했다. whom? me. what? to stop surfing the internet. 그래서 무슨 구조가 들어왔어? tell A to do. 몇 형식 문장? 5형식 문장. He told me. 그가 나한테 말했어. To stop the internet 하라는 것을 I was told. 내가 들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저 이거 뭐 저 그 뭐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같은 데서 나올 만한 그런 얘기죠? 그렇잖아. 이런 얘기 못 읽어봤어요? 전래동화 같은 데서? 네.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He was kept. 어떤
웜. 행위죠. By his dog. 그럼 이거 뭔 뜻이야? He was kept warm by his dog. 그가 유지를 시킨 거야. 유지 당한 거야. Keep A 어떤 이 A를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다 줘? 네. 그렇죠. 그걸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그가 유지되어졌죠. 네. 어떤 상태로? 어떤 상태로? 누구에 의해? 그의 개에 의해서. 개가 그의 몸을 따뜻하게 해줘서 얼어 죽지 않고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keep 시켜준 건 누구야? 그렇죠. 그러면 얘하고 봤죠. 얘도 전화 왔고요. 준비됐나요? 가볼까요? His dog이 kept 됐다. 힘을. 그럼 keep A 어떤이니까 이제 어떤지 쓸 자리네. warm. His dog kept him warm. 그의 개가 그를 따뜻하게 지켜주었다. He was kept. He was kept warm by his dog. 됐습니까? 어순을 조심해야 돼요. 오형식에는 여러 가지 토막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순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간 조금 가고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누가 뭐 했답니까? 그 시스템이 was found 했다. 그 다음은 그렇죠. Easy to use. 한꺼번에 가면 좋죠. Easy to use. Easy to use는 이 to do가 뭐한 녀석인지 물어보겠죠. 그리고 최근에 배운 거죠, 이거. 맞습니까? 무슨 시절 용법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By many peopl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해석하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오케이. 자, 이거부터 먼저 할까요? To use는 명형부 중에 뭐예요? 명사적이야, 형사적이야, 부사적이야? 그렇죠. 부사적이죠. 그리고 이유는? 그렇죠. 어찌 어떤 만들고 있죠. 어찌이지? 쓰기 쉬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뜻은 그 시스템이 어떤 것으로 판명되어졌다? 쓰기 쉬운 걸로 판명되어졌다.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오케이. 그러면 이건 저 우리말로 해석하기 매우 좀 어색하고요. 그러면 누가 뭐 했다? Many people이 found 했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뭘 만드는 게 목표야? Find a find a to? 오케이. 어찌 어떤도 결국 무슨 시동어리야? 어떤 시동어리잖아. 어찌는 어떤을 꾸며주고 주인공은 어떤. Find a 어떤을 만들어야 될까요? Find a 어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Find a 어떤 무슨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 그랬어. 그렇죠. A가 어떻다는 사실을 알게 되다는 뜻이라 했죠? 네. 그렇습니까? 그럼 many people he found 했어. What? The system을.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뭐야, 너는 왜 안 꺼지고 왜 버텨? The system. 어떤? Easy to use. Many people found the system easy to use. 많은 사람들은 그 시스템이 easy to use 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를 what에 대한 대답이 주어로 바뀌니까 수동태 many the system was found easy to use by many peopl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 for their health고 to drink고 or buy lots of water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무엇을 누구에 의해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People are advised. 가 뭔 소리예요? 사람들이 충고받는다. 충고받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충고를 받는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 뭐가 올 차례예요? What에 대한 대답.
대답인 많은 물 마시라 는 것. Many people are advised to drink 많은 물 마시라 는 것을 충고받는다 이 말이죠. Drink lots of water.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받습니다. People are advised. What? 무슨 충고받는데?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는 것이요. 누구에 의해? For their. 아, 저 행위자 없네요. Where? For their hurt. 아, 미안. For their health. For their health는 어떤 질문? 야, 얘는 to drink lots of water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for their health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뒤로 가는 거죠. People are advised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by doctors가 생략됐다 칩시다. 그러면 doctors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이 말 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무슨 시제에 뭐 한다? doctors가 advise 한다. 그다음 뭐? Advise A to do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5형식 하고 있습니다. Ask A to do, advise A to do,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doctors advise people 사람들에게 충고하죠. What? So water. Why? They're hurt. Health. 자꾸 이상한 발음하네. Doctors advise people to drink lots of water for their health. 건강을 의사들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물을 마시라고 충고합니다는 사람들이 충고받는다. 뭘 충고받는데? To drink lots of water 하라는 것을 왜? For their health를 위해서. 됐습니까? 네. 5형식 수동 테마 해외고 있죠 지금. 그다음 그녀는 테니스 동아리의 리더로 선출됐다. 오케이. 그래서 누가 그녀가 선출한 거야? 선출 다 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선출되었습니다. She was elected. What?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그렇죠. The leader of the By whom? By the members. 는 생략해놨죠. 당연히 멤버에 의해서 She was elected the leader of the tennis club by the members. 됐습니까? 네. 그러면 by the members 한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가볼까요? 얘 찾아봤습니까? 네. 그럼 가볼까요? Elected 했다. Leader of the tennis club. 그래서 5형식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첫 번째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 명사인 경우. 명사가 그냥 이렇게 턱 어떤 것이 턱턱턱 와 있죠. 됐습니까? Elect A, B를 A was elected B. 됐습니까? By the members 한 거고요. 다음 계속해서 그는 누구 행위자 충고한 사람 의사.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What 무엇 운동하라 는 것을 무슨 시제에 들었다? 과거 시제에 들었다. 그럼 그가 과거에 들었다. He was advised. He was advised.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뭐? 대답인 to exercise. 그 다음에 충고한 사람? By doctor. By doctor? 영어에서 doctor라는 명사를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나요? 여기다가 or를 쓰든지 the를 쓰든지 doctors를 쓰든지 doctors는 이상하니까 by the doctor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He was advised to exercise by the doctor. 그럼 by the doctor가 있네. 그렇죠? 준비됐나요? Was advised 봤나요? 조금 가볼까요? The doctor advised him to exercise.
그렇죠. The doctor가 advised 했다. Whom, him, what, to exercise. 그러면 능동태 5형식에서 유형 A, B, C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럼 세 번째 want A, to do 하고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졌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남은 시험 치세요. 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 빨리빨리 해, 너 빨리빨리.